아프지 말고 잘해야지. 아프지 말고 잘해야지. 착해요. 이 구강종양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은 이제 그 잇몸에서 많이 그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은 SCC라고 해서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라고 해서 악성종양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거 그냥 놔두게 되면은 계속해서 입을 씻지를 못하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빨 위에 뼈가 녹아서 눈도 돌출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기들이 더 자라지 않도록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. 고슴도치한테는 다 어떤 동물 종류보다 그 구강종양이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항상 종양처럼 됐는지 아니면 염증만 있는지 확인하고서는 치료를 할 예정이에요. 지금 몸 벌어지면 여기가 가운데 쪽까지 이제 염증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여기도 좀 흔들리고 치아가 솟아 있고 제가 발치를 2개 정도 여기랑 뭐랑 해야 될것 같고 여기 있는 종기 부분도 아무래도 이거는 검사를 의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종양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안쪽에도 조금 부었네요. 이놈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취약하네. 여기도 하나 빼야 될것 같고 여기서 보호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하는 도중과 깨어난 다음에 안 아프게 보호마취도 다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지 여기가 수술 후에 잘 먹을 수가 있어요.